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님, 뭐 많은 여기 언론인들 계신데 아까 한동훈 대표 딸 증인 문제에 대한 요청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주시고요.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네. 아까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운동학원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이제 등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논문 조작에 관한 거랑 같이 등치시켜서 자꾸 그걸 같이 끄집어내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한동훈 대표의 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논문 스펙 조작한 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봉사 시간도 2만 시간이라는데 정말 놀랄 노짜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민주당에서랑 우리가 야당 측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무게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민주당이랑 우리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. 근데 다만 조정훈 간사님이 나가버리셨고 또 함께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되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무리는 따른다는 생각 드는데요. 잘 협의해 주셔서 그런 어떤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좀 따져주시고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지금 발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까 그 저 증인 요청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